바지를 고칠 건데요. 이게 맞춤 바지래요. 맞춤 양복인데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입겠다고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밑이 지금 힙선에 그 돌아가는 선하고 미디 사거리 선하고 거기에 지금 시접이 너무 많든지 어쩌든지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뜯어봤더니 이 고마다가 굉장히 밑에 사거리가 깁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여기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다 보니까 여기가 엉덩이, 곡선이, 엉덩이는 곡선이 생명인데, 바지는 곡선이 생명인데요. 엉덩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쁘지 않잖아요. 이 재단하는 방법을, 수정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박혀있는 선이 이 선이거든요. 지금 박혀 있는 선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제가 뜯어봤더니 허리는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지금 곡선을 이분이 좀 상당히 오리공둥인 것 같아요. 봤더니 옷을 입어봤더니 오리공둥인데 궁둥이가 전혀 없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자를 반대로 대고 재단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밑이 너무 길어요 지금. 덩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긴게 한계가 있는데 보니까 한180 정도 80kg? 85kg? 그 정도 되겠더라고요. 허리는 36인데 보니까 너무 길잖아요 지금 보니까 입선이. 그래서 여기를 좀 파주면서 이렇게 파주고요. 여기 밑이 너무 깁니다. 보통 4인치 반, 5인치 반, 6인치까지만 가야 되는데 너무 커요. 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사진을 보니까. 배는 많이 나오진 않은데,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채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땡기면서, 허벅지가 지금 땡겨가면서, 옷이 지금 요상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한이 정도 쳐내겠습니다, 지금. 한 1인치. 원래는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박혀 있었는데, 제가 여기를 6인치로 잡고요. 요 정도 쳐내버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잘라져 나가고요. 시접은 1cm만, 어차피 시접이 없으니까 1cm만 놔두고 팁을 쳐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 맞더라고요. 제가 해보면은 이런 바지들은 너무 길쭉하고 이게 너무 길잖아요. 길어도 어느 정도 한계가 길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티판만 수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지금. 여기는 별로 크지 않은데 여기 너무 빼줘가지고 빼줄 때 너무 빼줬어요 지금. 이게 맞춤이라는데 가봉을 했다는데 옷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은 그대로 가고 기장은 좀 눌렸어요. 눌렸는데 이 허벅지를 좀 쳐내볼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박힐 거고요. 원래 박혀 있던 선이 이 선입니다. 이 선. 이렇게 박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쳐내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한 반인치 정도 지금 여기 쳤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1인치고. 그러면 이 구부러지고 막 이렇게 남는 양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제가 옷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맞춤 양복들은 수정하는데, 이건 앞판도 와도 이게 남잖아요. 뒷판에 남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남는 겁니다. 그리고 앞판은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앞판도 이제 봐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차이 나요. 이 정도 조금 차이났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옷이 울고 안 울고 그래요. 이 앞판에 보면은 주름이 하나 있는 바지인데도 별 여유가 없습니다, 이거. 크진 않아요, 내가 봤을 거. 앞판은 재단이 제대로 됐는데, 뒤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뒤판 때문에. 여기를 보면 이 뒤판 때문에 그 모양이 생기는 겁니다. 이 모양이, 뒤판이. 그래서 재단만 해서 이제 재단했으니까 그대로 박으면은 다 맞습니다. 안 맞으면 또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해보면 대체적으로 다 99% 다 맞습니다. 제대로 딱 떨어져요. 상의는 상의할 때또 설명드리고요. 지금 직선으로 쭉 아래 재봉선하고 밑에 재봉선하고 위에 재봉선하고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을 잡고 앞에 딱 내려주고요. 그냥 조금 늘렸더니 이게 좀 늘어났네요. 그래서 손을 안으로 넣고 주머니를 제끼고 아이롱을 여기다 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안에 칠을 쌓인 양을 쭉 빼냅니다. 이렇게. 여기를 여기 사거리 쪽에 남은 양을 쭉 빼줘야 된대. 그게 곡선이 옷을 입었을 때 라인이 나옵니다. 여기는 일직선으로 쭉 떨어져야 되고 밑에 재봉선하고 위에 재봉선하고 맞아야 되고 사거리에서 여기서 잡고 안에다 손을 넣고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요 쭉 빼줘야 돼요. 쭉 빼줘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이 사거리에서 아까 많이 쳐냈잖아요. 한 1인치 정도 쳐냈는데도 아까는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 선이 없어지고 곡선이 제대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입었을 때 이런 경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입었을 때 곡선이 나와야 되는데 곡선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 남고 지금. 그래서 그걸 쳐내줘서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주름을 잡고요. 여기 쭉 빼야죠. 나머지는 각도 빼주면 돼요. 바지를 이렇게 한번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 잘 다려졌나 안 다려졌나 이렇게 놓으면 딱 이렇게 놓여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곡선이 잘 나왔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이 곡선이 안 나오면은 옷이 제대로 안 입었을 때 안 이뻐요. 여기가 채이고 이런 경향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런 경향이.